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케 헤제 카토 가바 리보 아들레 하세히트 우 그리고 케 전치사죠. 케 우케는 할 때에 헤제 카토 그가 헤제카 할 때에 헤제카는 강하다라는 뜻이죠. strength, force, 힘. 그래서 헤제카의 이제 뒤에 전미어 오가 붙었죠. 그래서 그가 강하여졌을 때에 우시아 왕이 아주 나라가 강하여졌고 그가 힘이 세워졌죠. 그래서 우케 헤제카토 그가 강해졌을 때에 가바 까바리보. 예, 까바는 로커스트, 데피니션이 로커스트인데 이제 올라가다, 예, lift up, haughty, 교만해지다, 예, raised up 된 거죠. great height, exalt. 그래서 까바리보 그의 마음에 리보는 레브에 오가 붙었죠. 그의 마음. 그래서 리보 그의 마음에 가빠했다. 가빠는 올라갔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그래서 아드레 하쉐히트 레 하쉐히트 쉐하트는 디스트럭션 파괴되다 망하다 멸망하다 라는 뜻이죠. 레 하쉐히트 그가 아드 가게 되었습니다. 쉐이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 메알 그래서 마알 했습니다. 마알은 transgression, unfaithfully, treacherously, 예, commit, 예, 범죄하다, 예, 도가 지나치다. 예. 그래서 바이 메알 그가 지나치게 죄를 지었습니다. 바도나이 주님께 대하여 바도나이 엘로하브 그의 하나님 엘로하브는 뒤에 바브가 붙어서 그의 하나님 엘로하브를 아도나이 엘로하브 그의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메알하게 되었다. 마알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느냐 바 야보 엘 헤칼 아도나이 예. 그가 들어갔습니다. 야보 야보는 보는 가다 오다죠. 그래서 그가 들어갔습니다. 예. 헤칼 아도나이 주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은 어디에죠? 엘 어디에 좀 엘 그 다음에 헤칼 헤칼은 팰리스 템플 예. 궁전도 되고 성전도 되고 예, 템플이죠. 그래서 템플의 헤할에 아도나이의 헤할에 우시아 왕이 직접 들어갔습니다. 예,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무 일을 하면 안 되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코헨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레 하케티르 알 미제바 하 케토레트 예. 뭐라고 했냐면 레 하기 위하여 레하 케티르 케티르는 카타르라는 단어고요. 카타르는 make sacrifice smoke 예. 분향을 하다 또는 연기를 피우다 예. 또는 희생물을 희생물에 연기를 내다라는 뜻이죠. 카타르. 그래서 레 하케티르 알 미제바 하케토로트 케토레트 알은 위에 미제바는 제단인데 어떤 제단이냐면 하케토레트 분양하는 단에서 카타르를 하기 위하여 카타르가 계속 나오죠. 카타르 분양하다고 케토레트는 분양 분양이죠. 요거는 성소에는 지성소 바로 앞에 커튼이 있고 지성소의 커튼 앞에 분향단이 있죠. 이걸 제가 찾아봤는데요.
엑소더스 출애굽 33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나타타 오토 리페네 하 바로 헤트 너가 둘 것이다. 나타타 오토 그것을 리펜의 앞에 하파로헤트. 파로헤트는 커튼이죠. 아셰르 알 아론 하 아두트. 예. 아두트 아론은 이제 증거의 궤죠. 아론 법궤죠. 법궤 앞에 그것이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이 있는 커튼 앞이다. 커튼 앞에 그것을 둘 것이다. 무엇을? 리펜의 앞에 카포레트. 카포레트가 긍휼의 자리죠. 예. 긍휼의 자리. 멀시 시트. 멀시 시트. 그 시연자라고 하나요? 아쉐르 알 하 아데두트. 아데두트는 테스트머니, 증거판 위에 있는 그 멀시 시트 앞에 있고, 아쉐르 그것은 이바에트 내가 만나질 것이다. 레하 샤마 거기에서 내가 만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향단을 두면은 내가 거기서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만나기로 했던 그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가 베히케티르 분향할 것이다. 가타르 할 것이다. 알라브 그 위에서 아론이 그거를 분향단에서 분향을 할 것이다. 게토레트 마심은 향기죠. 마심은 쌈은 스파이스 향이죠. 향을 케토레트 분양하는 아로 케토레트 분양을 카타르를 아론이 할 것이다. 바보케르 아침마다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요. 예,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예, 코헨들만 성직자들만 이 분양단에서 향을 피우도록 되었습니다. 성소 주님의 성소 안에서는 성전들에서는 그 미제바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태웠잖아요. 수치되도록 태웠지만은 주님의 그 어디라고 했죠? 그가 헤칼 아도나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는 이 분향이라는 것이 카토레트가 향을 피웠죠. 왜냐하면 이미 성전 밖에서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서 자신을 이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성소고 우리들이 성소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짐승을 잡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기도의 향을 올리고 주님을 멀시 시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이제 우시아 왕이 자기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면 바야보 그들이 갔습니다. 그가 갔습니다. 아하라브 그를 따라서 아자르야후 하코헨 아사랴 제사장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베임모 그와 함께 코하님 제사장들이 성직자들이 라도나이 주님의 성직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세모님 베네 하일 세모님은 80명이죠. 80명이 엄청나게 다 모여서 다 들어갔네요. 베네 하일은 용감한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쓸만한 자, 또는 군대 80명. 그래서 제사장 코아님 80명이
그 성소에 들어갔죠. 왕은 아마 자기는 못 들어가는데 고아님들은 계속 왔다 갔다 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이전에 자기의 선조 왕들은 무상들에게 이그 분양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한번 내가 분양을 해보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야 아메두, 그들이 섰습니다. 알 우지야후 하멜레크, 왕을 우시야 왕을 막아서 섰습니다. 알은 어폰이죠. 어폰 에게서 섰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은 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양 못하도록 막았단 말이겠죠. 바요메루, 그들이 말했습니다. 로 그에게, 왕에게 말했습니다. 로 레하 우시야후, 아닙니다. 로 레하, 당신에게는 레하 우시야후, 우시야후 당신, 우시야후 나 우시야 우시야 왕 당신은 아닙니다. 레 하케티르 라도나이, 레 하케티르는 카타르, 카타르는 분향하다이죠. 향을 피우다, 스모크하게 하다, 연기를 내다. 라도나이, 주님께 연기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백성이라도, 심지어 백성의 대표인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론의 자손 외에는 주님의 그 단에서 분향을 할수 없는 법이 있었죠. 예, 기라 코하님, 단지 여기서 기, 왜냐하면 단지 라 코하님, 성직자들, 제사장들이, 베네 아론의 자손들만이, 가다심은 분리된, 분별된, 가다시 아론, 분리된 아론의 사람의 베네 자손들만이, 푸알형이네요, 그쵸? 푸알형은 수동형, 강의형.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하신 그 아론의 자손들, 베네 아론이 이것을 할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 하케티르, 하케티르는 카타르, 카타르의 희필령, 카타르 하게 할수 있습니다. 분양할 수 있습니다.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째, 나가십시오. 야짜에서 요드가 빠지면서 째, 이렇겠죠. 너가 나가라, 명령이죠. 째나, 안 했네요, 그쵸? 째, 나가라, 했죠. 민, 하미케다시, 민 브람이고, 아 미케다시,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이는 히 말레타,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말은 말도 마십시오. 말 act unfaithfully, treacherously, 범하였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했죠. 예로 로레하, 레하도시 하도드 메두나이, 했죠. 왜냐하면 벨로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레 하도드, 하도드는 카보드, 카보드는 무게, 글로리, 영광이죠. 당신에게는 그것을 할수 있는 무게가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특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이 할수 있는 특권은 바로 레 카보드, 아도나이 앞에서 분양하는 거였죠.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고아님, 말라칵트, 왕국의 제사장이죠. 로얄 프리스트우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하나님 바실레이아 왕국의, 말라칵트 왕국의 고아님이죠. 고아님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죠. 예,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고아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수 있죠. 기도의 분향, 찬양의 분향. 예, 매일매일 하나님의 앞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때 하나님 다 들으시죠. 예, 와 이제 아프 우지야 후, 우시야가 화가 났습니다.
짜푸는 분노하다. 예. 너는 이제 분양할 수 없다니까 화가 난 거죠. 우베야도 그의 손에 미케테레트 미케테레트가 레 하케디르 그 화를 냈는데 그때 미케테레트 그의 손에는 미케테레트가 있었습니다. 미케테레트는 센서 그래서 그의 손에 향을 드리기 위한 향로죠. 미케테레트가 있습니다. 카타르가 분양하다는데 그 앞에 맴이 붙고 뒤에 타브가 붙었네. 그렇죠? 미케테레트 센서 향로가 있었고 레 하케티르 카타르 하기 위해서 히틀령이죠. 부정사형 향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웨자 아에 포 그가 짜프는 화내다. 네, 화내다 이고요. 그래서 우웨 전치사 되자 자에 포 그가 화낼 때 여기서 전미사는 이제 주어 같이 부정사일 때는 주어 같이 해서 가죠. 그래서 그가 화를 냈을 때에 임 학관님 제사장들에게 성직자들에게 화를 낼 때에 왜 하자라아트는 짜라아트는 레플러시 예. 짜라아트는 그거죠. 짜라아트 예. 나병이죠. 짜라아트 피부에 나병을 짜라아트라고 합니다. 짜라아트 예. 짜레하는 자레하는 발병하였다. 자라흐가 발병하였습니다. 자라흐 그래서 어디에 왜 미체호 그의 이마에 맷자에 발생하였습니다. 이마가 맷자네요. 로 레펜의 앞에서 하코아님 성직자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미체호 그의 이마에 자라트가 발생했습니다. 자라트가 메베이트 아도나이 주님의 성전에서 메알 레 미제바 미제바 하 케토레트 예, 그래서 그것은 주님의 향을 피우는 향을 피우는 하 케토레트 하는 미제바에서 앞에서 주님의 집에 있는 앞에서 그의 이마에 짜라트가 생겼다라고 했죠. 네, 오늘 19절까지고요. 성도의 기도가 분향이죠. 성도의 찬양과 기도. 예.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의 십자가에 죽으심 후에 그 희생을 완전히 의지한 채 주님 앞에 거룩함을 받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여 주셨고 죄인은 설 수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속죄를 믿고 주님 앞에 서서 분향을 할 수 있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죠. 예,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긍휼의 단 앞에 멀시 시트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멀시 시트 다시 한번 볼까요? 멀시 시트는 어디 있냐면 바로 헤트가 천막 그 커튼이었죠. 멀시 시트가 카포레트죠. 카포레트에 자정하신 그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도 오늘도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